안녕하세요. 이토코 화상영어 교육이사 김현중입니다. 오늘은 듣기 평가가 말하기 평가보다 중요한가요? 이런 멘트로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학원 운영할 때 얘기인데요. 원장님들하고 이제 특히 보습학원 원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영어는 듣기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원장님도 상당수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게 정확한 그런 멘트는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것은 제가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해보니까 듣기만 가지고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도 내가 정확한 표현을 못해요. 그왜 그럴까요? 말하기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말하기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나중에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이토코 화상영어라든지 이렇게 접목을 하면은 쉽게 그런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어 책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만 읽는다는 거죠. 발음 연습, 말하는 연습을 안 하는 읽기가 영어 공부, 외국어 공부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장님들이 영어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듣기만 잘하면 영어가 된다. 저는 그 말씀은 넌센스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얼마나 많은 말을 연습하고 엄마 아빠를 내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진짜 2, 300번 해야 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 300번 하면 다 돼요.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건 단어 연습.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음악으로 치고 이제 발성 연습하는 거에 불과한데요. 실제로 외국 사람들과 프리토킹을 하고 컨버세이션을 하려면 외국인 선생님들하고 직접 터치를 하면서 영어 공부하는 게 저는 굉장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또 영어 공부하면서 승리하시고 올해 한해 듣기 평가가 말하기 평가보다 중요한가요? 오늘 이 멘트로 토론을 합니다. 제가 학원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장할 때, 운영할 때 보습학원 원장님들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분이 계세요. 영어는 듣기만 잘하면 말이 트인다, 말문이 트인다, 듣기만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영어를 잘 이해하는데 좀 부족하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스피킹 연습을 하지 않고 듣기만 해도 영어가 된다는 논리는 그렇게 좋은 논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특히 프로넌스가 이제 약한 것인데요. 그래서 말이 잘 이게 안 되는 건데요. 그런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말을 하기 위한 영어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입을 굉장히 피곤하게 해야 돼요. 내가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입으로 해야 되는데 입을 자꾸 움직이게 하려면 말을 해본 연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연습을 안 해보고 어떻게 내가 단어 어휘를 이렇게 뱉을 수가 있겠어요? 그거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읽을 때, 물론 뭐 국어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읽을 때 서당에서 한문 읽는 거 또는 처음에 국어 시간에 국어책 읽을 때 소리 내서 읽으라고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똑같은 논리예요. 근데 우리 그 영어를 배울 때는 학생들이 소리 내서 잘 읽지를 않아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입이 아플 정도로 영어를 소리 내서 읽어야 된다 하는 건저 지론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나만의 이런 그 발음만 가지고는 외국 사람들과 토킹이라든지 컨버세이션, 프리스피킹을 할 때는 크게 효용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과 터치하면서 영어를
서로 교환하고 단어와 어휘를 교환하고 하면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내가 터득한다면 그게 좋은 영어 공부 방법이죠. 그래서 요즘의 트렌드인 화상 영어 그 중에서도 이토크 화상 영어를 저는 강력히 강추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26년간 그 영어 공부를 해왔습니다만은 누차 강조드립니다만은 그 방법보다 3년, 5년만 이토크 화상 영어로 했으면 정말 저는 영어로 성공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진짜 홍콩대학 교수도 한 분이 계세요. 국내에서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의지한 한국인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영어 공부 방법, 이토크 화상 영어라든지 이런 영어 공부 방법은 그렇게 외국에도 진출할 수 있는 대단히 효용성이 있는 이런 영어 솔루션입니다. 아주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수 있는 이런 말하기 영어의 최고봉 솔루션이죠. 그래서 특히 그 원장님들이라 학습 기관, 영어 학습 기관이 아닌 일반 보습 학원 원장님들은 영어 과목이 없을 때이 이토크 화상 영어를 접목하시면 대단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학원 홍보도 되고 학부모도 좋아하시고 왜 좋아할까요? 영어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이가 영어 공부가 되는데 입소문이 저절로 나는 거죠. 자, 원장님, 학생, 학부모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토크 화상 영어. 구제 요청은 010-2265-660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이사입니다.